자, 여러분들 이제 2편입니다. 아, 귀여워. 여러분들 강아지 귀엽다고 할 줄 알았죠? 바로 뱀이거든요. 강아지야. 강아지야. 아우, 귀여워라. 손. 손. 깎아줄게. 손. 옳지. 와우. 아이고, 귀여워라. 자,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이제 원숭이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동물원 빼고 원숭이 본 적이 없는데, 오, 여기 볼 수 있어. 자, 오늘 저를 도와주실 우리 사육사님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서 원숭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숭이입니다. 네. 예. 간단한 소개 되나요? 아, 저는 지금 일본 원숭이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분이랑 네, 담당자분. 맞습니다. 제가 원숭이. 우선은 여기가 이제 원숭이를 이제 출산을 한번 됐다고 하는데, 여기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우선은 사육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철창, 이중 철창문 저는 밖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사육사분이 계신데, 지금 원숭이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 우와, 껴안았어. 보이세요 여러분? 처음에 저한테는 유리창으로 좀 약간 승질내는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껴안는 모습. 안녕하세요, 지금 원숭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친구는 까까라고 하는 친구고요, 저기는 끼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정부르님 대신해가지고 영상 찍어보는데, 한번 원숭이들이 건빵 받아먹는 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끼끼도 받아먹나요? 한번 해보시죠. 사육사님과 원숭이가 털을 골라주는 모습. 오늘 머리 감아야겠네. 아야야야.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봤는데, 되게 신기해요. 뭐 머리도 골라주고 바로 옆에서 저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기억 났습니다. 아이고, 넌 어디서 왔니? 아이고, 배 통통한 거 봐. 저기 강아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새끼 원숭이 친구도 온다고 하는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새끼 원숭이 친구는 여기 대경대학교 여기에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넌 또 개그 주민이었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기분이 좋아요. 너무 귀여워. 골든 리트리버죠. 와, 짱 귀여워. 아이고. 원숭이가 이게 그냥 걸어 다녀요. 오, 안녕하세요. 지금 요 아이의 담당하시는 분이신 거죠? 네. 아, 반갑습니다. 저 이 친구 예전에 다음 유튜브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아, 네. 너 좀 약간 표정 안 좋은데? 와, 이 친구는 지금 몇 살 정도 된 친구예요? 지금 11개월째. 아, 11개월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혹시 원숭이 중에서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 원숭이. 아, 아까 본 친구 엄마의 딸내미? 네, 딸내미. 딸내미. 오, 너무 이쁘다. 저는 진짜 원숭이 친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넘사벽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은 있었는데, 아이고, 손, 삼촌 손. 아유, 오늘 싫어요. 이 친구는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다 케어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원래 지금 태어나서부터 7개월 때까지는 집에서 네, 홈케어를 했었는데, 이제 아침, 점심, 저녁만 먹어도 돼서, 아, 이제 학교에서 케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낯을 엄청 가리는 편은 아니네요. 아, 마이쮸 한번 줘보시겠어요? 아, 마이쮸 줘도 되나요? 네. 삼촌이 줄게. 아, 홍아. 아, 소리 내는 거 봐. 알았어. 아이고, 보셨어요, 여러분? 엄청 좋아하네. 오물오물 먹는구나. 야, 삼촌네 집에 갈까요? 삼촌 집 커요? 근데 이 친구는 왜 저희 사육사님께서 돌보고 계신 거예요? 원래 엄마랑 매달려 다니잖아요. 원래 엄마한테 매달려 다니는데, 네네, 저희가 한 태어나고 3-4일 네, 지켜본 결과 엄마가 안 돌봐서, 아, 인공포육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공포육해서 홀로서기 해서 지금 학교에서 자기 혼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일본 원숭이 하면은 무리 생활하는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네, 친구가 뭐 외로워하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을까요? 이제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해서, 네, 저희 14기 팀원들이 모두 다 산이를 이제 케어하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뻐라. 잠시만. 어떡해. 아이고 지금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사육사분께서 잠깐 산책하려고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엄청 싫어하는 모습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사실 저는 대학교 여기에 동물원이 있다고 하길래 사실 이 정도의 규모일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담당분? 부담당분?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되게 체계적으로 이 동물들을 아끼고 키우면서 경험도 쌓고 좀 정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는 굉장히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기 원숭이 친구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공룡이나 뭐 이런 것들 동물원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곳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입장은 외부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외부인 분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할 때쯤에는 여러분들 한번 오시거나 나중에 진로 같은 거 결정하실 때 뭐 배우고 싶다 하시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만약에 여기 대경대학교를 졸업한다면 뭐 어떤 진로가 있을까요? 동물사육사도 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쿠아리움. 아 아쿠아리스트. 네. 그리고 애견훈련사. 좀 네. 많이 가시더라고요. 동물병원도 요즘 많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들으셨죠. 이곳에 오시면 아마 교수님들이 진로 같은 거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친구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이름이 혹시 이름이 산이에요. 산이 산이야 이게 삼촌 털 있는데 털 좀 골라줘. No. 네 털 골라줘. 산이야 삼촌 털 좀 골라줘. 털 일로 와봐요. 옳지 와봐요. 옳지 왔어.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나한테 온 줄. 근데 사육사분이 자세 낮춘 거였습니다. 그 라이언킹 그거 아니에요 그거? 심바. 갖고 왔어. 어이구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마이쮸로 한번 제가 스킨십을 한번 마이쮸로 유도해봤는데 안 통하네요. 뺏겼습니다. 산아 이제 가자. 간다. 저 진짜 가요. 여러분 산이 저랑 있어요. 이거 동의 구했어요. 여러분 납치 아닙니다. 아 산아 내 아빠가 미련을 못 넘기고 아, 뭐라고 하는 거니. 아빠가 이렇게 따라하는 거 봐서는 너 줄려는 입장은 아니나 보다. 여기 좀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도 받고 사육도 하고 하는데 국민 돼지 기니피그 돼지가 맞나?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엽죠? 그리고 여기에 다람쥐 친구도 있네요. 어휴 어휴 정방석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소중 다람쥐고 이 친구 말고도 청설모 친구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소중 철쭉이죠. 여기 보시면은 와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와 여기 미오핏도 있고 와우 자 넣어보니까 티몬이 생각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레디도 빵댕이. 지금 1편 2편에서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진짜 동물원에 온 느낌. 그리고 여기 원숭이 친구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이 친구가 필리핀 원숭이라고 합니다. 야 그리고 여기 심지어 스컹크도 있네요.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자고 있고 한 마리 두 마리 자고 있네요. 처음에 여운 줄. 아 그리고 청분강인가요 아니면 이 친구는 와 멋있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분강이라고 한 친구인데 이제 홍분강이라는 빨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은 서식지가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적대요. 근데 그 겹치는 부분에서도 교잡이 돼서 나오는데 할리퀸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야 난 물려가던데. 아이고 잤어. 아이고 이제 삼촌 갈게요. 아 오늘 귀여움이들부터 신기한 친구들까지 많이 보고 자네요. 너 보니까 우리 고나 생각난다. 거지 강아지 길가에서 잘 자는데